네, 한번. 네. 자, 둘. 다섯. 여섯. 일곱. 여덟. 아홉. 열. 예, 네, 좋습니다. 잘하시네요. 그죠? 자, 이 정도면 뭐 훌륭한. 일반적 턱걸이를 보여준 게 아니잖아요. 턱걸이를 보여준 게 아니니까. 또, 우리 또 한번 어떤 우리 교육생 중에. 아, 그럼 뭐 시켜야지만 하지 말고 한번 도전! 도전!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오케이, 됐습니다. 뭐, 확실히 그, 이게 평가를 할 수가 없어. 이 체능은. 그래서 벗을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게 등이 누가 좋으냐. 뭐,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. 아마 이게 이렇게 해보시면 한번 다 잘할 것 같아. 해봐. 아, 다 잘할 것 같아. 느낌에 그래, 느낌에. 약간 시선은 계속 위를 보세요, 위를.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근데 이제 꼭 치닝을 잘한다고 해서 등 운동 잘하는 거 아닙니다. 좀 뼈가 있는 얘기 같이 들려요. 하여튼 뭐 치닝 꼭 잘한다 그래서 뭐등 운동 잘한다, 뭐 치닝을 잘한다 그래서 뭐등 근육이 좋다. 사실 뭐 이건 아니잖아요. 근데 하여튼 뭐 세 분이 이렇게 해보셨는데 뭐세분 가운데 사실 제일 동작이 좀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는 건 사실이잖아. 근데 또 막상 또 비교를 해보면 또더 좋은 등 근육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으니까 제가 또 먼저 그 포징 부분에 관한 걸 이렇게 했을 때몸 상태를 제가 봤거든요. 근데 뭐또이세 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면 또 이쪽 그 마지막에 한그 교육 원생의 어떤 그등 근육이 사실 더 좋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. 그래서 뭐 치닝 잘한다고 그래서 꼭 등이 좋다 뭐 이런 원리는 사실 아니죠. 근데 이제 이 정도의 어떠한 그 치닝 뭐 동작이면 뭐 충분하다 이렇게 보면 되시고, 어려운 동작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. 뭐 팔꿈치의 위치도 고려하고, 뭐 어깨 관절에 무슨 그 숄더 패킹 부분도 이렇게 많이 고려하고 그러시는데, 턱걸이는 말 그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광배근에 자극을 주기 위한 운동 방법으로서 그냥 인지를 하시고, 이 동작을 진행할 때 서두에 설명드린 풀, 백과 풀, 다운이라고 하는 이 기능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,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치닝의 주된 포커스지, 뭐, 그 다른 어떤 그 부분에 이렇게 자꾸 초점을 맞추면 사실 그 광배근에 집중해야 되는 어떤 이 집중력이 사실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. 그래서 최소 어떤 그뭐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치닝을 진행하실 때는 그두 가지 기능에 좀더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어요. 오케이? 네. 자, 그러면 이제 요 정도 하고, 그 다음에 여성분은 사실 이제 치닝하기가 어렵잖아요. 그래서 여성분, 왜한 분밖에 안 보여? 아, 여기 있구나. 그래서 우리 여성분은 어시스트 치누로 한번 이동해서. 자, 요거 이제 요 무게가 도와주니까. 저 마치 요렇게 매달렸을 때, 자, 하늘 보시고, 그 다음에 약간 몸을 상승시켜 보세요. 스탑. 다시 내려보세요. 이렇게 쭉 내려왔을 때는 패킹이 안된 거죠. 그냥 힘을 뺀 거잖아. 처음에 이렇게 바로 여기서 이렇게 해버리면 위험해요, 사실은.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죠. 이렇게 해서 약간 어느 정도 스탑, 이렇게 예비 동작 주고 가슴 전만 더 만들어주고, 그다음에 하나, 둘, 점. 괜찮아요. 그다음에 내려왔다가 하나, 둘, 펑 하고 올라가야 돼. 하나, 둘, 펑. 하나, 둘, 펑. 그렇죠. 계속 시선은 약간 위를 보시고.
그렇죠. 내릴 때 통제 탕 밑에서 통제 탕 하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. 됐습니다. 오케이. 잘하셨어요. 네. 훌륭하죠? 네. 이 정도면 뭐. 네, 또 이제. 응. 어깨 아프고 그러진 않죠? 혹시. 네. 이게 안 아프고,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어깨 이상이 없는지. 네.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네, 쭉 내려왔다가 처음에는 한번 이렇게 쭉 내리세요. 그냥 쭉 내려서 근육 이완. 다음 살짝 그 다음에 가슴 전만 만들어주고 고개는 위로. 그 상태 이게 이렇게 들어가야죠. 더. 그렇죠. 그러면서 약간 가슴을 더 이렇게 열어주고 그 다음에 올라가세요. 오케이. 그렇죠. 하나 둘 펑 하고 올라가야 돼. 이 무게를 이용해야지. 펑 하나 둘 펑 하나 둘 오케이. 그렇죠. 한 다섯 개 정도만. 하나 둘, 셋, 넷. 오케이, 됐습니다. 예. 이 정도 하시면 뭐, 구연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, 치닝의 어떤 그 운동 루틴의 순서는 뭐, 만약에 이제 본인 생각에 치닝이 나는 제일 어려운 종목이다. 뭐, 이런 경우에는 좀 초반에. 근데 나한테는 뭐, 치닝 자체가 그렇게 뭐 어렵거나, 그 아주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어떤 그런 경우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, 뭐 중간에. 뭐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루틴 안에 이렇게 넣으셨으면 좋겠고, 사실은 전 초반에 좀 그 이렇게 등 운동 루틴에 이렇게 종목으로 추천하는 어떤 그런 종목이라면, 사실 기구를 이용하는 게 사실은 더 전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. 치닝은 그냥 양손 동시에 하는 어떤 이러한 그 운동 방법이니까 어떤 광배근의 독립적인 어떤 분리를 얻기에는 조금 전문적인 기구를 활용하는 거에 비해서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보디빌딩이라고 하는 운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근육 양도 얻어야 돼요. 그리고 또 그 근육 양과 함께 모양, 왼쪽 오른쪽의 각기 다른 분리, 그리고 그 근육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분리가 또 있잖아요. 뭐 그런 특수한 분리의 예라면 뭐 이두의 뭐 장두 단두, 뭐 어깨의 뭐 전면 측면 후면 뭐 이런 그 분리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목표 근육에 자극을 주는 운동 방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그 부분을 얻어서 그게 바로 이제 경기력에 반영이 되니까. 그래서 운동을 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그 동작에 그걸 성공시키는 어떤 그러한 것보단 근육 양도 얻고 근육의 모양 필요로 한 분리 이걸 얻어내는 이제 그런 방법론으로 접근하는 게 보디빌딩식 운동 방법이다. 특히 등 운동에서도 이제 그런 적용이 필요로 하다라는 얘기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숄더.